안녕하세요. 박타입니다. 오늘은 후폭풍 제3탄이고요. 여러분의 전 남친이 여러분에게 뉴페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과연 그렇다면 그것은 집착인지 질투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선택지는 4가지고요. 집중해서 타로의 완성은 복채, 복채는 구독. 여러분 구독, 구독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건 1번 선택지고요. 여러분 자 1번 선택지 선택하신 여러분의 타로 제가 준비했고요. 여러분의 전남친은 여러분에게 뉴패가 생겼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것은 과연 집착으로 치달을지 질투로 치달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행운의 타로 보이시죠? 이 정도면 바로 뉴패가 생겼다고 이분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일단 노인의 타로로 상징되는 여러분과의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았고요. 예, 하지만 굉장히 빨리 어느 정도 안정은 찾으셨을 것 같으세요. 여기 균형의 타로 보이시죠? 그리고 심판의 타로. 예. 좀 고통스럽겠지만 여러분과의 관계는 쉽게 어느 정도 정리하셨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여러분께 짝남이 생겼다는 거, 뉴패가 생겼다는 거 이분은 아셨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탑과 악마로 상징되는 거의 모든 생활이 아주 엉망진창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가운데 태양이 있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분의 핵심에도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분도 이게 곧 괜찮은 분으로 뉴패를 만나셨던 것 같은데 이분은 이렇게 죽음이 있어요. 자 여기 여러분께 뉴패가 생겼다는 거 알고 나서 생활이 무너졌죠. 예, 그래서 이 좋은 관계마저도 지금 죽음으로 치달았어요. 그래서 그 여자분의 마음이 다쳤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그 전 남친이 만난 뉴페와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진 거죠. 여기 예, 광대의 타로가 있어요. 아마 그분은 굉장히 엉뚱한 행동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SNS를 훔쳐보다가 예, 들켰다든지 아니면은 여러분과의 뭐 연락을 취하려다가 들켰다든지 약간 그런 엉뚱한 행동이 죽음을 불러왔어요. 정상적인 관계가 성립이 안 되고 그 전 남친분께 새롭게 생긴 뉴페에게 굉장히 약점이 잡혔어요. 죽음과 그리고 전차의 타로가 가운데 있죠. 그 약점 잡힌 게 굉장히 오래 갔어요. 예, 이분은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에게 짝남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게 집착으로 치달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집착이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거나 그리고 SNS를 훔쳐보거나 아니면 친구들을 통해서 소식을 좀 들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로 나타났을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행운의 타로 있고 완성의 타로 있어요. 근데 그런 접촉들이 조금 먹혔어요. 근데 그걸 예 그분이 새롭게 생긴 누페한테 들켜서 다시 그분의 마음이 다쳤고 굉장히 큰 약점을 잡힌 상태예요. 여기 보시면은 마법사의 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사자의 입을 벌리는 굉장히 큰 힘을 상징하는 타로가 있고요. 새로운 소식과 황제를 상징하는 타로가 있어요. 자 이런 긍정적인 타로임에도 불구하고 이 타로는 항상 내용과 어떤 의미에서 그 타로가 나오든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이런 예 긍정적인 타로는 어떻게 보면은 그분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만나고 있는 뉴페이스에게 힘을 실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분은 계속해서 무너지는 탑과 악마 그리고 죽음이 엮여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뉴페가 나타났다는 걸 알고 집착으로 치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게 안타깝지만 좀 먹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식을 좀 듣고 그 다음에 알게 되고 뭔가 접촉의 가능성을 보이다가 들킨 거죠. 안타깝네요. 예.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예, 그런 노인으로 상징되는 네. 조금 아쉬움이 짙게 남아있던 그분, 그것 때문에 이런 실수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자, 저는 세 장의 키워드 카드 제 손에 있고요. 다시 한번 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카드는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내고요.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내가 이 행운의 타로 옆에 있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에게 누패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되면서 모든 생활이나 모든 대인관계, 그분이 생활이 한마디로 무너졌다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이 행운도 행운이 아니겠죠. 그리고 예, 여기 태양의 카로, 그 다음에 여기 사랑으로 상징되는 결혼의 카드가 나와 있어요. 예, 그분에게도 분명히 누패가 생겼는데, 생기긴 생겼을 거예요. 하지만 예, 역시 죽음의 타로를 암시하는 완성과 행운, 여러분에게 뭔가 접촉을 시도하다 들켰다, 그래서 굉장히 큰 약점을 잡혔고 여자분이 마음을 닫았다, 그게 이분을 굉장히 괴롭게 한다. 왜냐면 그분에게는 지금 벗어날 구멍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사자, 그리고 새로운 소식, 황제의 타로가 다 그분을 향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분을 향하고 있어요. 굉장히 괴롭겠네요. 자, 마지막 타로 이렇게 냉정하게 뭔가를 쓰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꼬치꼬치 따져요. 그 여자분은 그 남자분에게 하나하나 꼬치꼬치 다 따지시는 분이에요. 굉장한 스트레스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체크당하고 있고, 약점이 엄청나게 잡혀서 그로 인해서 고통스럽지만 또 벗어나진 못해요. 그 여자분에게 지금 꽉 잡혀있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초반에 좀 아쉬웠어요. 여러분과 헤어짐이 이분한테는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 하지만 그래도 잘 극복한다고 생각했겠지만 예, 여러분들에게 뭔가 썸남이 나타났다는 그 소식을 알게 되면서 집착으로 치달았어요.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죠. 네, 이분 같은 경우는 거기서 실수하신 게 여러분들의 뭐 SNS 훔쳐본다거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뭔가 접촉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초반에 들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분한테 굉장히 큰 약점을 잡혔다. 예. 그리고 그 여자분도 절대 소쿨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 하나하나 꼬치꼬치 체크에 들어갔을 거고요. 예. 숨 막힐 정도로 그 여러분의 전 남친의 목을 조르고 있어요. 여러분의 관계, 과거의 관계, 여자분이 다 알고 계시고요. 안타까운 건 이 용서를 한번 해주시고, 뭐 용서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새로운 관계 시작하셨는데, 예, 이 여러분의 전 남친이 예, 여러분에게 뉴패가 생긴 걸 알고 예, 접촉을 시도해서 그게 들켰다는 거죠. 예. 아, 이분은 지금 아마 그런 상황에 있으실 거고요. 벗어나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예, 저는 이런 예, 죽음의 타로, 그리고 이 행운의 타로가 예, 거꾸로 매달린 사내와 무너지는 탑 사이에 있다는 거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악마의 타로까지 쭈루루 놓여 있어요. 이런 부정적인 예, 타로들 속에서 아마 이 행운은 그다지 힘을 쓰지 못할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식을 알게 된 거, 여러분에게 누패가 생겼다는 거 알게 된 게 이분한테는 예, 차라리 몰랐으면 좋은 일이었는데 안타깝네요.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이 이분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여기 완성의 타로, 행운의 타로가 있지만 이분한테만큼은 역전이에요. 반전이에요. 이런 행운과 스탁, 완성이 절대 좋은 타로가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네, 이분 아직도 그런 관계 속에 치달아 있고요. 여러분에게 예, 뉴패가 생겼다는 걸 알고 이분은 집착으로 치달았다. 예, 그리고 현재 만나고 있는 그 전남친의 뉴패, 근데 깨졌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힘들어진 거예요. 하나하나 체크하고 하나하나 그분을 괴롭히고 있네요. 예, 집착으로 치달은 여러분의 전남친. 예. 차라리 여러분에게 뉴패가 생겼다는 걸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예. 안타깝지만, 네. 뭐 저희 일은 아니니까요. 예. 좋습니다. 1번이었고요. 폭탄! 2번 선택지고요. 여러분의 전남친은 과연 여러분에게 뉴패가 생겼다고. 자, 2번 선택지 선택하신 여러분의 타로 제가 오픈했고요.
여러분의 전 남친, 여러분에게 누페가 생겼다고 생각하는지, 그것이 과연 질투와 집착으로 치달을 것인지. 제가 이분은 빨리 말씀드리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리는데요. 이분은 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헤어졌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구애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집착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들이댈 것이고 여러분과 헤어짐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분이세요. 여기에 광대 타로가 있죠. 네,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는 분이세요. 아직도 헤어진 게 아니니까 나는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집착하실 것이고 끊임없이 들러붙을 것이고 끊임없이 어필하실 거예요. 뭐 SNS 훔쳐본다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에게 접근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이분한테만큼은 사랑이 끝난 게 아니고요. 예, 이걸 조금만 더 심하게 가면은 여러분의 전 남친은 굉장히 인격 형성 장애, 사회생활 부정응, 그리고 사이코패스, 아 죄송합니다, 사페, 예, 그리고 약간 미저리 틱하게 가실 수도 있겠는데요. 계속 접근하려고 해요. 새로운 소식, 뭔가 자기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요. 그런 얘기가 개가 짖고 있죠. 여러분의 귀에 들어가도록. 그리고 이렇게 다시 감정의 타로가 있어요. 위에는 광대의 타로가 있고요. 그 밑에는 감정의 타로가 있고요. 이 감정의 타로가 이 타로 한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말리지를 못해요. 그냥 혼자 좋은 거예요. 여러분과의 헤어짐을 인정하려고 절대 그러시는 분이 아니고요. 자, 옆에는 또 큰 행운의 타로가 있고 그것이 운명이고 결론이라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미 결론 다 내렸어요. 예,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과정, 헤어짐이 아니에요. 그냥 과정일 뿐이지. 이분 여러분은 조금 좀 조심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가 이렇게 여러분께 뭔가 새로운 사람이 생겼다는 걸, 뉴페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죠. 다시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불같은 성격, 약간 이해할 수 없는 성격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태양이 떴죠. 그분한테는 사랑이 지금 깨진 게 아니에요. 예, 오 이상하다, 나를 좋아하잖아, 나는 너를 아직도 사랑하는데 왜 내 마음을 이해 못하지,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한테만큼은 절대 그런 사랑이 깨진 게 아니다. 여러분은 전 여자친구가 아니에요. 그냥 현 여자친구지. 자,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뭘 시작하냐, 여러분께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확실히 대답해줘. 확실히 대답해줄 게 뭐가 있나요? 벌써 헤어졌는데. 하지만 이분은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거예요. 자, 그게 이렇게 죽음의 타로로 치닫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운의 타로. 약간 이게 애매모호한데 초반에는 아마 그분한테 좀 힘을 실어줄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아마 이분을 응원할 거고, 예, 아직 잘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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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 성격을 잘 모르세요. 주변 사람들은 아직도. 그래서 이분은 더 기고만장해서 힘의 타로 여러분에게 접근하겠지만, 그때 이제 예, 악마의 타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주변 분들도 깜짝 놀랄 거고요. 아마 그분을 말릴 거예요. 절제의 타로. 하지만 이분은 말릴 수가 없어요. 초장에 아예 끊어버리셔야 되는데, 일단 헤어진 거 잘하신 것 같고요. 이분의 성격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분에게 썸남이 등장했다는 걸로 이분을 굉장히 뚜껑을 열리게 만들었거든요. 여러분에게, 이분들에게만큼은 여러분과의 이별은 이별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인 거예요. 그냥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그걸 절대 이해를 못하니까 이분이 어떤 행동을 멈춰주기를 바라시면 안 돼요. 그냥 끊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엉뚱한 행동, 광대의 타로 굉장히 엉뚱한 행동까지 갈 거예요. 뭐 앞에서 뭐 사람들 다 있는데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든지 굉장히 엉뚱한 행동까지 갈 거고, 그게 자신의 사랑을 과시하고 나타내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분이세요. 예, 아 조금 위험하신 분인데, 역시 저는 이렇게 키워드 타로를 가지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예, 저는 이 광대의 타로, 그리고 여기 감정의 타로. 자, 그리고 행운이 그분한테 가는 게 조금 의아하네요. 요거 한번 알아볼게요. 좀 더 디테일하게. 예, 방패를 상징하고요.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예, 아 이런 이분의 엉뚱한 행동이 사회적인,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까지 얻는다는 걸 의미해요. 초반에는 야 너 잘해봐, 사귀다 보면 그럴 수 있지라고 여러 사람들한테 그런 응원을 받을 것 같아요. 이분의 성격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죠. 예, 감정의 타로.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분한테만큼은 그게 사랑이에요. 심판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과정이에요, 과정. 예. 오히려 여러분은 아마 이해를 못할 거예요. 우린 헤어졌잖아 이 말을. 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라고. 예,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예, 다시 마지막 타로 한 장 펼쳐볼게요. 자, 행운이 예, 거꾸로 매달린 사내와 같이 있어요. 자, 이 행운이 안타깝지만 그분한테 유리한 것만은 맞네요. 죽음과 거꾸로 매달린 타로 안에 행운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 힘을 상징하는 타로가 연달아 나오고 있어. 이게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이 아무리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SNS를 보내도 주변에서는 여러분은 아마 이해 못할 거예요. 예. 지고지순한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는데 너는 참 배가 불렀다. 아마 그런 얘기까지 들을 수 있어요. 예. 조금 안타까운데 예.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약간 조언의 말씀 드리자면 초반에는 그냥 이거를 좀 놔두셔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조금 지나친 행동을 알아채실 때까지. 그게 빨리 알아채실 거고요. 이제 그때 좀 도움을 요청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제 그분을 굉장히 안정시키기 위해서 주변에서 많이 도와줄 거예요. 하지만 첫째로는 이런 분과는 예, 다시는 어떻게 하지 않게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으시고요. 조금 위험하신 분이에요. 이별을 인정하지 못하시는 분, 예, 그런 분이시니까 예,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하게 그 정도까지 생각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예,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분을 지고지순한 순정남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참 감정에 타려고 한 가운데 그분을 지배하고 있어요. 예, 그분을 말릴 수가 없네요. 야, 이것도 안타깝고요. 네. 요 정도로 제가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반에 연락 오시는 거 아니면 여러분이 SNS 아이 그런 거라 하는 다 탈퇴해가지고 이분과의 연을 확실하게 끊어버리시고 예, 차단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초반에 가로막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웬만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아마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그런 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안타깝지만 네. 그렇게 두루두루 주변의 환경이 여러분의 편이 아니라는 거. 물론 초반이에요. 그게 조금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하겠네요. 이상하게 좋은 기운이 그분한테 많아요. 이런 스타도 그렇고 이런 완성도 그렇고. 하지만 금방 이분의 예, 가면이 벗겨지고 예, 약간 미저리틱한 그런 면이 드러날 거라는 거. 그리고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분이야말로 여러분의 뉴페가 나타난다는 걸 알면서 집착에 예, 빠져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예, 그런 전 남친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분은 헤어진 걸 인정하지 못하세요. 예,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빨리 벗어나시길 폭타가 응원하겠습니다. 2번이었습니다. 폭타. 3번 선택지 선택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전 남친은 여러분에게 뉴페가 나타났다고 생각하는지. 자, 3번째 선택하신 여러분의 전 남친이 여러분에게 뉴페가 나타나는지.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예, 칼을 쥔 여자가 예, 초반부터 나오죠. 아마 뭐 그냥 헤어졌다는 거 인정하고 예, 그 다음에 좋은 분 만나셨어요. 행운의 타로 있고 그 다음에 좋아요 절제. 이거는 여러분과의 이전 관계를 나타내고요. 잘 그냥 헤어졌고 뭐 그냥 쿨하게 헤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랑의 타로로 상징하는 좋은 분을 만나셨고 그리고 급격하게 관계도 진행되셨어요. 아마 썸이나 이런 기간이 없이 바로 만나서 아마 바로 이 연인 관계 되신 것 같은데 예, 이분은 그가 전 남친은 새롭게 만난 여자분이 너무 의존형이에요. 그 뭐 집착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남자분한테 굉장히 의존해요. 여러 가지 하나하나 예, 막 연락이라든지 이런 거 바랄 거고 같이 뭔가 하기를 굉장히 의존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좀 힘들어요. 그 힘들어서 자, 이분 굉장히 재밌는 분이에요. 자,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예, 무너진 아, 거꾸로 매달린 사내죠. 예, 여러분을 다시 찾아 슬금슬금 여러분에게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초반에는 잘 돼요. 예, 여러분도 조금 받아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거를 혼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에게 뉴페가 나타났다는 거, 뭐 뉴페가 아니더라도 꼭 썸남이라든지 여러분 주변에 여자가 남자가 있다는 것만으로 이제 이분을 굉장히 돌아버리기 시작. 아, 죄송합니다. 좀 뚜껑이 열려버리기 시작해요. 자, 이렇게 마법사의 타로. 예, 자신은 매력이 완벽해요. 아, 내가 이런데, 네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 그 예, 장이든 이렇게 예, 새로운 뉴페를 만나고 있으면서 말이에요. 예, 이분은 조금 여러분은 그냥 뭐가 어쨌든지 간에 자기 옆에 머물면서 지고지순하게 그냥 자신만 바라볼 줄 알았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새로운 여기 태양과 예,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 보이시죠? 이건 꼭 뉴페가 아니어도 좋아요. 그냥 여러분에게 뭐 남자가 있다거나 여러분이 뭐 다른 사람과 다른 남자와 그냥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이분은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마 접근을 시도하실 거예요. 예. 근데 그냥 접근만 하는 거지 뭐 딱히 뭐 관계의 발전이라든지 예, 그런 거 꾀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상한 거예요. 이분은 제가 헤어지면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고 그냥 바보처럼 예 그냥 쫓아다닐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 잘 만나고 네 그냥 잘 지냈으니까 그게 못마땅한 거고 그게 싫은 거예요. 네, 이분은 새로운 사람을 잘 만났고 너무 자기한테 의존해서 약간 지쳐있는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에게 접근했고 역시 그래 너는 나와 헤어졌지만 그냥 내 주변을 맴돌 거야 그런 자신감에 스크래치를 입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마 접근을 시도하고 뭔가 발전을 깨우려고 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분과 좀 잘 지내다가 이상해서 캐보면 나 여자친구 있어 라는 걸 나 뉴페가 있어 라는 걸 뒤늦게 얘기하실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예. 이분 예. 아 좀 질이 안 좋네요. 여기 완성에 타로 있어요. 그 말은 헤어진다는 걸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 뉴페와 말이죠. 요거 잠깐 여러분이 이용당하실 수 있는 여기 예, 죽음의 타로 있죠. 여러분에게 조금 마이너스고 여러분이 조금 흔들릴 수 있고 여기 이렇게 사자의 타로, 힘의 타로 있어요. 여러분이 안타깝지만 조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 예, 그거 제가 주의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이분 좀 성격 이상하신 분이시네요. 그냥 여러분이 좋은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한 걸 싫어요. 이분은 그냥 나랑 헤어졌어? 그럼 너는 망가져야 돼. 나는 잘 될 거지만 이분이 이거 좀 너무 올드틱한 말이지만 약간 놀부심 뻔해요. 자, 저한테는 세 장의 키워드 카드 타로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여기 예. 좋아의 절제 그리고 여기 광대의 타로가 나와줬다는 거는 이분은 예. 겉과 속이 많이 다르신 분이네요. 예, 이분은 좀 이분 나름 성향 자체가 예, 멋대로예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참지 못하시는 예, 그런 분이시고요. 아마 여러분과 연애에서도 그런 게 많이 나타났을 거예요. 자, 무너지는 탑 볼까요? 예. 방패 여왕 황제로 상징되는 예. 이분은 참지 못하세요. 예, 그 상황 자체를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께 새로운 사람이 만나고 예, 꼭 새로운 사람 뉴페가 아니더라도 뭔가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즐겁게 얘기한다거나 예 그냥 자기만 바라봐야 돼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과의 아마 연애 관계에서도 여러분을 좀 바보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했을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관계 다 끊게 하고요. 연락도 못하게 하고요. 약속 시간 같은 것도 안 지키고 마냥 기다리게 하고 이제 그런 쪽으로 여러분이 익숙하게 만들려고 하는 예, 그런 사람을 잘 다루고 예, 쉽게 말해서 조금 지배 성향이 강한 분이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이렇게 황제의 타로 역시 예. 그분이 완성을 이루고 싶어 해요. 완성이라는 거 새로운 뉴페와 그분은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러분을 계속 여러분
그 자신의 주변에 가둬놓고 싶어 하세요. 그게 이런 전차의 타로로 아마 상징돼서 예, 이 완성의 타로 옆에 나와준 것 같고요. 예. 이분이야말로 예, 여러분의 뉴패가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에게 아주 새로운 사람처럼 이제 나는 바뀌었어. 이제 나는 괜찮아. 얼굴을 싹 바꾸고 아마 새롭게 접근을 시도할 거라 저는 생각되고요. 자, 하지만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되세요. 그분 이렇게 악마의 타로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새로운 소식을 갖고 오겠지만 악마예요. 나는 엉뚱한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를 또 하기 시작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그분의 지배욕이에요. 이분은 항상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셨고요. 자, 여기 완성의 타로 지금 새로운 뉴페와 관계를 이어가면서도 그냥 여러분은 바보처럼 자신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옆에 예, 여러분이 있길 바래요. 이거는 어장과는 또 다른 의미고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뭐 시녀? 하녀? 예, 굉장히 성격 안 좋으신 분이 이분은 예,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뭐 흔들리지는 없겠죠. 흔들리지만 않으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 예, 그분이 누페가 이 사실을 알게 한다면 이분은 반대로 굉장히 벼랑 끝에 몰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예, 이분이야말로 여러분이 예, 누페가 있던 없던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뭔가 남자가 있던 남자도 상관없어요. 진짜 친한 친구가 있는 것만으로도 이분은 견디지 못하는 그런 분이시니까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전, 역전의 기회 이분이 여러분에게 접근해오고 있다는 걸 지금 그분의 뉴페에게 아마 말씀 주시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시고 그분을 단숨에 예, 벼랑으로 모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요거 한번 말씀드리면서 3번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택지 선택하신 여러분들 네, 4번 선택지 선택하신 여러분의 전남친은 과연 여러분에게 뉴패가 생겼다고 생각하는지 과연 그것이 집착으로 치달을 것인지 4번 선택지 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환승 연애를 하셨을 가능성이 120%고요. 제가 결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버려주고 지금 환승 연애를 시작한 그 뉴패에게도 벌어집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차근차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 타로로 상징되는 초반부터 그 여자와 굉장히 티격태격 다툼이 많으실 거예요. 환승연애를 120% 하셨지만 그분한테는 새로운 누페한테는 절대 만족하지 못하시고요. 굉장히 잦은 다툼 그리고 그런 뭐 싸움 굉장히 싸움이 많아요. 크고 작은 싸움들로 인해서 예,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예, 이분과는 헤어지길 꿈꾸면서 여러분에게 접근해요. 예, 스타로 상징되는 예, 희망이 있고 희망을 넘어서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 보고 계세요. 물론 여러분에게 뉴페가 생겼다는 걸 안 뒤부터예요. 예. 지금 환승연애 하셨고 그분과 잦은 다툼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기를 맞으셨어요. 자, 이 순간에 여러분을 찾게 됐는데 여러분에게 뉴페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에게 돌아갈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뭐 여러분에게 뉴페가 있든 없든 내가 얘기하면은 뉴페를 여러분이 정리하고 나한테 올 거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게 이렇게 노인의 타로로 상징되는 예, 이게 좀 아리까리한데 예, 내 얘기를 들을 것이냐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이라고 예, 자기가 어필했을 때 자기한테 넘어올 것이냐는 나는 두려움의 의미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두려움의 의미보다는 여기 이렇게 개가 짖고 있죠. 네, 예, 이거는 전차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여러분에게 계속 접근할 것이다 그런 걸 암시하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거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접근할 수 있는 여기 스타로 상징되는 그래서 아마 신나서 여러분에게 돌아오려고 하실 것 같으세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절대 그 환승한 연애하신 그분과는 헤어짐을 선택하진 않습니다. 그냥 관계가 조금 힘들어서 예 그냥 조금 거리를 두시기 시작했고 그게
이분을 딴 생각을 품게 만든 거죠. 여기 이렇게 황제로 상징되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조금 방패로 상징되는 좀 무책임하신 분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도 나중에는 뭐 어떻게 되겠지,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시네요.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여러분에게 접근을 시도하실 거고, 아까 말씀드린 저쪽 행운, 뭔가 스타, 뭔가 와요. 바깥에서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예, 그게 초반에는 잘 이루어질 것이에요. 예, 역시 운명의 수레바퀴, 잘 만나실 거고 잘 이루어질 거예요. 하지만 자, 여기 이렇게 결혼으로 상징되는 타로가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렇게 악마의 타로가 나와요. 여러분께서 요거는 조금 앞을 내다보는 건데요, 아마 악마의 역할을 해주실 거예요. 왜냐면 너 지금 그 여자와 헤어지지도 않았잖아. 완성의 타로, 헤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 나한테 이렇게 들이대다니. 예, 이분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분위기 다 좋았는데 딴소리 한다고 아마 그런 식으로 따지실 것 같으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굉장히 단호하실 거예요. 아마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고요. 조금 앞을 내다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악마 지금 굉장히 단호한 여러분. 여러분한테는 CR도 맥히지 않아요. 예, 사자의 타로가 여기 있죠? 예. 그래서 이분은 제가 초반에 아예 결론을 말씀드린 거예요. 환승연애 두고요. 120%고요. 이분은 썸녀와 헤어지지도 정리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접근을 해요. 여러분에게 썸남이 있다는 게 아마 폭발시키는, 그분을 폭발시키는 역할을 할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에게 썸남이 있건 없던, 뉴페가 있건 없던 그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예, 그분 새롭게 만난 그 이분의 뉴페와는 조금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돌아오려고 하는 마음이 큰 거예요. 예, 근데 의외로 또 행운이 이분한테 또 따라주니까 예, 이분을 말릴 수가 없겠네요. 예.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굉장히 단호하게 이분을 잘라버리실 거라는 거. 자, 그런 말씀 드리면서 제가 키워드 타로, 여기 세 장의 타로가 있고요. 요 타로 다시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저는 이 완성의 타로, 그러니까 그 전남친과 누페 사이 한번 디테일하게 알아보시고요. 행운, 도대체 무슨 행운인지. 자, 그리고 이렇게 또 행운, 무슨 기회를 자꾸 이분한테 자꾸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절제와 조화. 예, 자, 이분은 그 새롭게 등장한 뉴페와 다 잦은 다툼으로 인해서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기를 원하시겠지만, 그 여자분이 이렇게 잘 맞춰주는데 예, 그러니까 헤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헤어질 수도 없고, 그냥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고, 여러분의 누페가 생겼다는 거, 예, 그게 이분을 자극할 거예요. 근데 저렇게 좋아, 균형, 그 여자분이 이 전남친에게 잘 맞춰주기 때문에 예, 뭐 헤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그냥 시간만 버리면서, 시간만 죽이면서 어떻게든 되겠지, 그런 마음이 큰 것 같으시고요. 도대체 뭘 이렇게, 아, 예, 이분 같은 경우 여러분 주변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는지, 그냥 헤어지지 않은 것처럼, 예전처럼 그냥 가만히 그냥 접근해 오시겠네요. 마치 아직도 남자친구 어떤 그런 관계가 있는 것처럼. 야, 이제 뻔뻔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 분이시네요. 철면피 약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자, 또 어떤 행운. 자, 자, 행운이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렸는데, 예, 전차의 타로,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제 방패를 상징하는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은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끌어버리신다고 그랬죠? 네.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이분은 마치 전 남자친구인 것 마냥 예, 그래 상상 연애를 하시면서 행동을 그렇게 하시겠네요. 예.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이제 너 왜 그러냐, 여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여러분이 깜짝 놀라서 이제 확실하게 끊어버리시는 거죠. 그게 이분을 혼자 있게 만드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다시 한번 결론 말씀드릴게요. 환승연애 하셨고 결국 새롭게 생긴 뉴페와도 헤어지고 여러분들에게도 차이고 혼자 있게 만들 거예요, 이분을. 자, 여러분에게 뉴페가 생겼을 때 이분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그것이 집착으로 치달을 것인지 질투를 치달을 것인지,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질투도 집착도 아니고요. 새로운 시작으로 치달으실 것 같아요. 혼자만의 새로운 시작이죠. 새롭게 시작한 뉴페와도 관계도 제대로 정리 안 하시고 여러분께 들이대실 거고 그것이 결국 이분을 혼자 있게 만들 거다. 뉴페와도 헤어지고 여러분과도 여러분에게도 차이고 조금 비극적인 예상이 결과가 예상되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여기 악마 카드에 제가 집중하고 싶은데요. 악마와 죽음이 같이 있어요. 예, 이 타로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라고 해서 전부 다 뭐 부정적이나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놓여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이 단호하게 예, 행동하시는데 굉장히 힘을 주실 타로고 이런 상황이 이미 벌어질 수도 있고요. 앞으로 예상되니까 요 악마와 죽음의 타로 잘 아마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4번, 4번이었습니다.